것들을 위한 시 은근히 좋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시소 올라이트. 와 갑자기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시 낭독 세레모니가 화제신가요? 네, 데뷔한 지 7년 멤버수도 7명 이게 방탄을 나타내는 가장 탁월한 시지 않을까요? 와우, 네, 타이틀곡 온에 온전히 담긴 의미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의 어두운 면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일곱 멤버 전부 다고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정말 일곱 멤버 하나하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기대감 온대는? You know, so doing a BTS solo performance with our own song and winning Grammys are kind of like our ultimate goal and also a dream that has naturally grown inside us. The world has be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because of the pandemic. We don't know when we could meet our fans again, but we are trying to do whatever we can. I believe our eyes looking at the chart. Yeah. It feels like a dream. Ooh! Wow! Shreya! It's real! Is this real? Yo, it's real!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정말 짜릿했습니다. 다 우리 팬 여러분 덕분이죠. 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같은 K-POP 가수로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번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승전결 러브셉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앨범이고요. 저희 타이틀 Fake Love는 이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타이틀곡 Fake Love가 컴백과 동시에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와, 저희가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라니, 이거는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희 Fake Love의 정서를 정반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기똥차게 완전 해맑은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컴백하니까 아미도 보고 좋은 무대도 하고 누이 보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님도 보고 뽕 떴다고 나이스! 네,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역대급 무대가 기다려지는데요. 저 진짜 무대 보면 울 수도 있어요. 그럼 방탄소년단 분들의 무대 언제 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 왜냐면 저희 멤버들 보세요. 아시아 스타일, 남미 스타일, 북미 스타일, 한국 스타일, 유럽 스타일, 스타일. 네, 뭐 이런 얼굴이 네,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익샘 헤이 방탄소년단 도대체 내가 뭐야? 만만해 날 갖고 노는 거야? 저 제이홉의 현란한 비트박스에 맞춰 한번 코믹춤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봄날입니다. 이야, 피땀 눈물이.